자, 2교시 예고해드린 대로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 뭐 지표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나오신 김에 최근 뭐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지도 좀 여쭤볼 거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각오하고 계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최근에는 뭐 책도 하나 쓰셔서. 아, 정말 그런 책 쓰시려면 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시즌을 피하죠. 출판계에서는 또 4번 타자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는 공전의 베스트셀러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책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드리고요. 요즘 부동산 이야기는 참 이제 꺼내기도 좀 예민하기도 하고 점점 사람들이 그냥 서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어 가기도 하고, 워낙 또 이제 다른 변수들도 많이, 정책 변수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예측도 쉽지 않고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 될 만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네. 일단 얼마 전에 뭐 방송국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근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질문하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왜요? 왜? 예, 그 질문하시다가 갑자기 본인의 사정이 떠오르셔서 그 울컥하신 거죠. 어머나, 무슨 얘기 했었는데요? 예, 뭐 좀 부동산 시장이 박사님 언제쯤 진정될까요? 이 질문이었는데 아, 죄송한데 불이 다시 붙은 것 같다. 올 여름도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참 뭐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한참 뒤에 좀 돌아오셔서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제가 무주택자인데요, 박사님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시잖아요. 네. 방송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쁜 직업도 아니고, 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 그럼요. 예.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너무 뜨거운 상황에서 언제 도대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쯤 꺾이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하실 수밖에 없을 때 그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인간 지표들도 좋은 게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경제학자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장의 뭐 고점은 솔직히 제가 못 잡겠고요. 그 버블의 절정을 예측한다라는 건 어디까지 오를 거냐 그거는 예측하기가 그건 안 돼요. 저는 이미 예전에도 틀린 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의 징후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알거든요. 아, 주택가격 바닥의 징후. 그러니까 사야 할 시점의 징후는 사서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야, 그거는 근데 흐름에서도 좀 저점 부근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도 예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제가 주식 투자에서 바보가 됐던 게 뭐였냐면 어떤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 조정을 받은 걸 보고서 야 싸다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외환위기를 맞았던 저 역시 똑같거든요. 예전에 똑같이 개미였기 때문에 그런 개미로 살았고, 부동산에서도 역시 처음 매매할 때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해나가다 보니까 진바닥까지는 제가 도저히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저평가고 이런 시기가 올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공부를 꽤 열심히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특히 PD님한테도 다음에 오게 될 매수 신호는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좀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되게 이제 매수 신호라고 하는 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요 바닥 무렵을 이제 찾는 방법인데 지금은 뭐 아직은 이제 고원 쪽에 있으니까 아직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그때 준비돼 있으려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지금 상황은요. 네. 근데 지금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평가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나요? 지금이 저평가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 서울은 고평가. 네. 맞는데 전국은
거의 유례없는 저평가 국면에서 회복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제 오늘 이야기드릴 지표였는데 바로 예, 주택 그렇죠. 구입 부담 지수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색창에 가셔서 주택 구입 부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직관적인 용어죠. 네. 이게 이제 DSR이라는 지표랑 연결돼 있는 겁니다. DSR이 뭐냐면 원리금 상환할 때 당신 얼마나 부담을 지고 있는가. 대출 받아서 집 사면 거죠.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적정이 몇 퍼센트냐면 25%예요 보통. 그리고 40% 넘어가면 위험관리군이라고 보통 저희가 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매년 1년에 두 번 나오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현재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거든요. DSR 40% 이상.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100만 원 버는 것 중에 40만 원 이상을 이자와 하여튼 은행으로 자동이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러면 이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부르고 예. 관리하고 그게 전체 가계 부채의 한 7% 정도 돼요. 작년 기준입니다. 네. 뭐 최신 데이터 또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 이 정도 하고 이만큼 주택 구입의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그 개발이 다 돼 있는데 그럼 100이 적정이잖아요. 전국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 정도면 주택 가격이 거품도 없는 그냥 보통 평균 뭐 적정 제, 네. 이 정도지 뭐 집이라는 예. 게 그런 느낌이 100이라면 예. 전국 기준 평균이 얼마일까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세요. 60이 안 돼요. 100이 적정인데 100만 원 중에 25만 원 내는 게 적정이잖아요. 네. 대략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집을 사도 돼 라고 네. 말하는 게 100이잖아요. 예. 근데 전국 평균이 60이 안 돼요. 아, 그 말은 가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그렇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꽤 가볍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제가 예. 좀 더 갈 것 같다 이런 부정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은 150이 이미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150이 넘었어요. 160을 향해 가고 있어요. 100이 적정하게 버틸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인데 거기에 50% 느낌인데. 이상의 부담이니까 이미 평균적으로 부채 많이 지고 사고 있다는 예, 거죠. 평균적으로 그냥 위험이 돼버린 거죠. 평균이 예. 위험 레벨이 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은 비싸요. 동의하는데 서울이 너무 비싸고 또 서울에 대출도 안 돼요.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네. 15억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세 번째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아파트 단지를 다니다 보면 예. 전세 3억에 나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신규가 5억에 체결되는 아파트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요즘. 네. 그 왜 그러냐면 3억은 당연히 이전에 사시던 분이 계약갱신 청구라는 어려운 이름의 네. 그 권리를 행사하신 거고 2 플러스 2를 받으신 거고 예. 5억짜리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가격이 두 가지죠. 네. 이중 가격 시스템이 됐죠. 그러면서 근데 2 플러스 2를 하신 분도 마음이 안 편한 게 나 2년 뒤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시세가 지금 옆에 5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2년 후에는 그것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담하느니 집을 사자라는 수요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매매 가격 11억에 DSR 기준 40% 이상 정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사니까 어디로 가냐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로 또는 경기도가 아니면 뭐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데는 천안부터 서산까지 뜨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몰랐어요. 예, 충청남도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얼마 전에 예. 대전 세종이 올랐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이제 이 경부선 라인을 따라 직장을 따라 이렇게 그래 뭐 좀 더 다니지 뭐 좀 더 내려가지 뭐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천안 서산으로 간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세종시 쪽 뭐라도 사놔야 되겠다라는 압박감들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싸고 직장도 늘어나고 또 여차하면 여기서 다니지 뭐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자꾸 확산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언급하신 그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는 대개 새 아파트 기준으로 얼마쯤 합니까? 얼마 전 이제 다 2억대였는데 예.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서울 북부권역을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미분양 나서 계속 그 라디오에 광고하던 그 단지가 7억을 찍은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년 전에는 미분양이었어요? 예, 미분양이었고 2억대였습니다. 서울에서요? 아니요. 그 수도권 북부의 신도시. 수도권 북부 쪽에. 2기 신도시죠. 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저는 뭐 원체 그
라디오를 워낙 많이 듣는 그러면서 네. 이제 요즘은 예. 유튜브로 갈아타고 있습니다만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걸 들으면 제가 입에 붙을 정도로 친숙한 도시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죠. 예. 양족정신 도시를 예. 굉장히 많이 이름을 들었단 말입니다. 아 맞아요. 라디오 광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예, 예, 그랬었죠. 올해 예. 그 신도시 광고 들으신 적 없잖아요. 미분양이 다 소진됐으니까. 아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광고 좀 들은 지 오래됐네. 예, 그 6억대, 7억대 사이에 매물이 있더라고요. 가서 예. 한번 보고 왔는데 저는 뭐 그 지역을 가게 됐던 이유는 그냥 아는 분 좀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그럼 한번 제가 이제 백수니까 네, 예. 이렇게 돌면서 가격 한번 보러 다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뭐 그게 너무 놀랐고요. 물론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7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만 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가라는 그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이게 과열권에 와서 이제는 솔직히 버블인 것 같아요. 버블 초입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지펴진 이 에너지가 이제 옆으로 마구마구 확산되니까 이제 위험한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길이 언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금리를 올린다 올린다 그러지만 올려봐야 0.25% 뭐 0.5%일 거라고 다들 알고 있고 예. 두 번째 사전 청약한다 그러지만 이미 2기 신도시 때 사전 청약해봐서 알지만 빨라야 6년 길면 11년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잖아요. 아, 빨라면 5년 6년이 그 판교고요. 11년은 예, 인천 검단이 11년 걸렸습니다. 과거에 예, 2기 신도시 때 왜 그러냐면 예. 옛날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확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분양은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면 유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적, 유물이 유적, 나와요. 아, 유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실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중에 그 유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벌써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찾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택촉법이 있었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예. 희대의 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용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토를 해주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 협상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협상이 쉬웠어요? 일단 정부가 무서웠죠.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사회적 분위기였다. 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LH공사 사태 이후에 지금 이번에 뭐 몇몇 분의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라는 걸 좋게 이야기하면 신속한 뭔가 어떤 그게 잘 안 되네.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여기에 교통망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4호선이 이제 진접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개통 2019년 개통 예정이었던 게 예. 올해 연말로 그것도 연기됐거든요. 또 올해 상반기라는 게 파다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연기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통망 확충도 어렵고 기다려도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또 분양가가 정말 그렇게 쌀 것인가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전 청약은 하시겠지만. 이 공급 물량이 앞으로 늘겠냐? 앞으로 이게 신속하게 우리한테 공급이 되겠는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답답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평가의 거품 기미가 있더라도 그냥 사는 분들이 생기기 일단 시작하면 가격이 내가 움직인다. 사서 나중에 좀 고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오는 조정이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은 데서 조정이 끝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들을 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현재 흐름인 거고 이 흐름의 광풍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온 거잖아요. 저평가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영역은 넘어갔는데. 그건 지난지 벌써 한 3년 지났죠. 예, 넘어갔는데 그 2018년 이후는... 이후는 이미 저는 서울 싸다 손이는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벌써 220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8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아마 8월, 9월 통계 때 보지 않겠나. 사상 최고 영역까지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도 뭐 그 근접이니까요. 사상 최고라고 하는 게 명목 가격으로 사상 최고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소득과 이자 대비. 아 실질 가격으로.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명목 임금이 한 46%에서 50% 정도 올랐거든요. 지난 10? 예, 지난 10여 년. 정확하게는 이제 2009년부터 예. 2019년까지 왜냐 20년 통계 예, 아직 예. 정확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46% 정도 올랐으니까 집값이 46% 오르는 건 견딜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올랐다고 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봐도 비싸진 거죠. 아, 그보다도 더 올랐으니. 예, 왜냐면 이자율이 또 2009년에 그 가계대출금리가 5.3, 5.4였던 게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떨어지고 소득 증가한 걸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집값이 비싼 거죠. 그 당시 5%고 지금 2%라면 지금이 더 올라가는 게 맞죠. 뭐 메이크 센스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 예. 5년 전에 서울 평균 거래 가격이 5억대 후반이었잖아요. 아파트가. 그게 이제 5년 만에 지금 11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예. 월급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 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의 그런데. 착시가 생기는 걸 제가 좀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 소득과 이자라는 걸 넣어도 이 가격은 이제 우리 이프로님 앞에서 네, 이야기하기엔 네. 그렇지만 타당한가 이게 적합한가 적정한가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고민은 해볼 만한 가격인데 가격대가 왔다는 거죠.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도 그래서 이제 실질 가격으로 고점을 깼다 그런 언급을 하길래 저는 아니 고점 깬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지금 고점 깼다고 하지가 그 말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의미로 사상 최고 영역이 3월 통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좀 늦게 나옵니다. 네,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3월은 몰라도 6월 말 기준으로 나오는 통계란 8월, 9월에 나올 텐데 그때 아마 이제 사상 최고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분위기다 지금은. 아 근데 오늘은 저는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그 집값이 거품인지 아닌지 부담스럽지 아닌지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를 판단할 땐 그 동네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끼고 사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원리금이 그 전체 소득에서 얼마나 빡빡하냐. 그 비율을 보면 아이고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박사님 그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 때도 여유 자금이 있지만 가득 대출을 끌고 사겠죠.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또 대출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대출을 해주면 이자만 갚으세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원금도 반드시 나눠 갚으세요라고 정책이 달라진 거면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 비율이 워낙 그 편차가 커서 그걸로 집값 자체의 고점 저점 거품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과거와는 좀 데이터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적이 맞아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저는 이거보다 더 비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감정원 가격과 KB 예. 부동산 가격이 달라요. 그 이슈는 오래된 이슈니까. 근데 예. 감정원 가격보다 KB 이슈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단지는 한 1, 2억 다 비싸요. 그러니까 감정원은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편인 것 같고요. 뒤따라가는 이제 부동산원이죠. 이제 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KB 부동산 시세가 대출에 잣대가 되는데 KB 부동산 시세조차 제가 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 나오는 실거래가가 찍히는 건 두 달 늦게 나오니까. 다 나중이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걱정이라서 문제고 두 번째가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같으면 LTV, 론투밸류 기준 네. 70% 대출 받은 걸 기준으로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면 제2금융권 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네.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이자 수준은 더 올라갔겠죠. 그렇겠죠. 같은 대출이라도.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08년 찍었던 그 어마어마한 노도강 장세 때보다 지금이 적어도 가계가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그거는 그때보다 지금은 부담은 그 높아졌다. 금리 5%대보다 더 높다 지금. 그렇겠군요. 그런 변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제일 궁금할 만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해서. 드렸어요. 오늘은 언제 어떤 지표가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게 안전한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이걸 예. 뒤집으면 다 나왔죠 뭐. 그래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예. 사실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더 갈 것 같아요 라고 벌써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쳐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간 최근 몇 년간은 6월 1일 지나면 이제 여름에는 오르고 그 6월 1일이 가까우면 봄에서 가까우면 이제 매물들이 좀 절세용 매물이 나오고 이제 그게 리듬이 계속 3년째 타고 있는 거라서 아마 뭐 6월 1일 지났으니까 당분간은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군요.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세금 이슈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표로 보실 때 좀 제가 도움되는 지표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가 미분양이죠. 왜냐하면 미분양만큼 보도가 잘 되는 게 없어서 찾기 예.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미분양 통계를 보면 서울은 100가구인가 그래요. 얼마 전 통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처럼 1000만 명이 살면서 400만 호 있는 시장 그리고 아파트만 해도 150만 호가 있는 시장에서 신규 미분양이 100가구 이런 거는 마찰적인 거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양들이 제로 수준에 있을 때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기 마련인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열되기 마련인데 이제 반대로 지방 부동산이든 어떤 지역에든 투자를 하러 가게 될 때 일단 우리나라 이 통계청에 가면 이 통계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역별 미분양 통계들을 살펴보면 알지만 지금이 아까 제가 왜 전국으로 불이 붙고 있다라고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 그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충남과 경남이 굉장히 급격히 주는 걸 보고 미분양 숫자가 줄고 있다. 예, 절대 숫자가 줄고 있어요. 사는 매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그 지역별로 부동산원에서 예. 인구 추계를 해줘요. 근데 지금 다 20, 30대죠. 패닉 바잉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임대사업자 하겠다고 집을 사던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그게 예. 언제냐면 2015, 16, 17까지였어요. 그때가 한참 권장할 때였죠. 권장할 때였고 그래서 그때는 50대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끌어당기고 50대의 주택 매수가 적극적으로 나오던 시기였다면 그게 이제 18년, 19년을 지나면서 2030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20대, 3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주변 지역 저희들이 이제 도넛처럼 예, 예. 표현하는 게 서울은 요새 조금 진정됐는데 서울 외곽, 서울을 둘러싼 요 도넛처럼 돼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불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2030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숫자 한번 꼭 사기 전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미분양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 시점입니다. 그 진짜 좋은 신호죠. 그 신호와 함께 또 하나 봤으면 좋겠는 게요. 그 신호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낙찰가율 통계를 보셔야 돼요. 경매 낙찰가율. 예, 경매 예. 낙찰가율 통계를 월간 보고서가 나오고 공짜입니다, 여러분. 예, 모 옥션에서 네, 예, 예. 예, 땡땡 옥션에서 공짜예요. 그리고 연간 자료들만 봐도 다 지역 통계가 다 나오세요. 저는 책 쓰면서 그 통계를 옛날 걸 쭉 뒤지면서 와 세상에 내가 눈뜬 장님이었다 싶을 정도로 좋은 통계들의 연속이었는데 낙찰가율은 어떤 신호를 줍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액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보수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걸 낙찰 받으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소송의 리스크들이 있는 가격이라 예, 좀 싸게 해요. 그러면 10억이면 대략 9억 정도다 이렇게 감정가는? 가정을 합니다. 예. 감정평가액이. 예. 근데 그게 지금 얼마냐면 116%예요. 지난 5월 116%가 나왔거든요. 서울이. 예. 그러면 9억짜리로 지금 감정평가된 것을 거기다 18%를 더 더해서 예. 한 10억 5천에 산 거죠. 그렇겠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매물이 없으니까 일단. 가격은 10억인데 네. 10억에 사러 가면 10억짜리 매물은 또 없으니까. 10억 5천에서 경매에 산다. 사자. 이런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감정평가하는데 몇 달 걸리니까 그 감정평가 그 기간에 그새 또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예. 2015년으로 잠깐 돌아가면 그때 서울 지역 아파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율이 얼마냐면 70% 되거든요. 아 낮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 근처로 갈 정도로 서울이 예.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서울이라는 전 국민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고가 부동산 지역조차 100, 100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싸진다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볼만하다. 예. 미분양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낙찰가율 통계가 70%대에 도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입장에서 본다면 스위치가 켜지는 시기죠. 그게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에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처음 들으시잖아요. 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런 오늘 방송을 하러 나온 건데요. 2019년 3월이면 예, 그때 81까지 갔습니다. 낙찰가율이?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 정도에 감정평가됐다면 거기서 80%. 그 말은 7억 초반 정도의 낙찰이 말
그 항상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어 거래된다는 뜻이라는 건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 2018년 9.13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발표 있었고 그해 연말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고 크리스마스 때의 주가 대폭락으로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 1800까지 갔잖아요. 그 폭락 사태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고 예. 돌이켜 지금 정말 옛날 일이지만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공언하던 시기였잖아요. 예. 이 삼박자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일부 지역을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60%대도 속출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이 지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인 게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여전히 적정에서 올라가는 중이었지만 아직 버블 아니었고 두 번째 서울 지역 미분양은 0을 향해 가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는데 낙찰가율이 그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수요와 공급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찬스인 거죠. 그래서 2019년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 올 거냐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지표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예. 어려운 지표 하나도 없고 전부 공짜예요. 이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또 언제가 그런 기회가 오게 될지는 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될 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건 상당히 일리 있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텐데 시간이 없는 눈치를 지금 자꾸 아닙니다. 이 프로님이 주셔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그 얘기 커지는데 이거 어디까지 여쭤봐야 되나 혼자 그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뭐, 그럼 플러스 알파도 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때 언제 또 모셔서 듣겠습니까? 예 아니 뭐 근데 그때 정부 정책들이 재밌어져요. 네,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 2019년을 돌이켜 보면 갑자기 정부가 금리 인하했죠. 미국이 금리 인하해주면서 예, 예. 한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했고 그해 연말에 12·16 대책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던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들이 갑자기 진정돼요. 2019년에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오르니까, 시작하니까 아, 잠깐 정책 공백기였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럼 예. 공백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다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예. 경기 나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제일 좋은 신호고요. 또 다른 신호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착공 규모를 줄이겠어요라는 약속을 하는 신호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지난 부동산 40년 정책사를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공짜로 다 풀려 있습니다, 여러분. 착공을 줄이겠다. 예, 그러니까 공급을 덜하겠다는 신호가 예, 나와요. 바로 뭐냐면 신규 택지 공급을 줄이겠습니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신도시 공급은 안 하겠습니다. 워낙 집값이 자꾸 내리기만 하니까 그런 정책 카드 꺼내드는 그렇죠. 거죠. 지금하고는 반대죠. 그렇죠. 바로 2014년 9.1 대책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택촉법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 택지개발촉진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딱 치면 여기다 수용 이게 택촉법인데 이 택촉법을 폐지하는 게 바로 2014년 9월이고 그게 부동산 시장 지금 7년 불장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있어서 언제가 바닥인지를 100% 확신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지만 부동산 시작이든 그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가지고요. 예. 고점도 완만하고 저점도 완만한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가격 전달이 신속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예.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엄청나게 있는데. 좋아요. 엄청나게 주거든요. 그 엄청나게 신호를 주게 되는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더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갑자기 네. 2019년 같은 일이 횡재가 나올 수도 있는 있고 그런 횡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나가서 또 2015년 같이 길고 길었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끝나면서 다시 올라가기 새로운 시작하시죠. 상승 신호로 나게 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주택구입 부담지수 한번 보고 미분양도 한번 보고 경매 낙찰가율도 보고 경매 낙찰가율도 70%네 야 서울이 70%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나오는 거죠. 공급 지금은 계획도 좀 보고 네,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좋고 부동산도 좋으니까 예.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언제 내가
이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집을 언젠간 사야 될 텐데 또는 늘려나가야 될 텐데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분에 대한 답이 이제 나왔죠. 다음 장은 또 온다. 지금은 버블로 가고 있고 예. 특히 서울 주변 지역은 뭐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08년 수준이고 보다 넘은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굳이 쫓아가면서 사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안 사겠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라는 격렬한 시장에서는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또 조정을 받을 때가 올 때 그때 잘 사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어떨 때 잘 사면 되냐. 언제가 뭐 싸냐. 어떤 신호가 집을 사도 괜찮다는 신호냐. 예, 그 질문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분의 그 PD님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 그 PD님의 아니요, 뭐. 질문을 저희가 오늘 여기서 듣는군요. 저 따로 전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잠깐 중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 오랜만에 모셨는데 안 다루던 오랜만에 듣던 이야기입니다만 또 이것저것 잡음도 있을 수 있는 주제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어떤 지표와 신호를 보낼 때 사는 게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하면 좋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뭐 당연한 얘기나 리즈너블한 얘기네요. 그죠? 경매 낙찰가율 낮을 때 주택 그 공급 감소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뭐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뭐 주택 매수 고통 지수요? 뭐라고 하셨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예, 그 주택 금융 공사라는 그게 낮을 때 정부 공기업이 예, 발표한 게 그러니까 이제 2004년부터 통계를 엑셀로 그냥 화요일로 다 주거든요. 네. 그걸 받아보면 지역별 평균이 있어요. 그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네.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신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 신호 오늘 다 몇 가지 해주는 걸 다 서울 주택 아파트에 적용해 보니까 다 높네요. 다 높죠. 뭐 살 때는 절대 아니네요. 절대라는 표현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그 싸고 저렴해서 기회는 아니네요. 기회는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갔고 또 일부 지역은 버블로 보이는데 그 버블이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만 오르겠습니다 하고 스탑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데 네. 자산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끝나는 걸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갈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송 박사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근거가 부족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서울 이 가격이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아 가격의 폭은 잘 모르겠는데 기간으로 2년. 예,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 하락한다라고 주장하려면 최소 1년 내지는 2년 정도는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시장 같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감명한데.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2023년 하반기로 보이거든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재건축 관련돼서 여러 규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규제 중에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굉장히 큰 규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규제였어요. 그 규제 과정에서 2년 실거주 요건들 이런 걸 맞추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청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빨리 조합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네. 그게 지금 사실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2년 실거주 안 하려고. 예. 그 빨리 당겨서... 조합 만들어서 예. 빨리 했죠. 그래서 예. 그렇게 추진되는 단지들이 낙관적으로 이렇게 호수를 생각해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낙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입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게가 그 진도가 좀 더 쭉 빠져서 아예 허물고 짓는 것까지 다 예, 나간다고 가정할 그래서 때 그래서 2020년 올해 21년 22년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호도 안 되는 해가 연이어지거든요. 내년 올해 예, 예. 서울이 400만 호가 있는 거대 주택 시장에 아파트만 150만 호 있는 시장인데 한 해에 1만 호, 2만 호 입주장이 지금 계속되거든요. 앞으로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낙관적으로 보면 23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있어요. 꽤 물량이 나와요.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 예, 우리 예. 이프로님도 벌써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언제 오를 것인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이번에 나온 고용보고서 또는 고용동향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잃어버린 일자리 중에 아직 절반을 회복 못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의 7, 80% 이상은 회복을 해야 금리 인상이든 뭐든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는 있을 것 같고 빠르면 올해 연말 있을 것 같고 요 경제 회복의 흐름들이 고스란히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23년 정도에는 그래도 이전 수준 1.75%가 됐던 1.5%를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기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그러면 0.5인데. 예, 거기에 예. 이제 코픽스 대출이라든가 연동되는 금리들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한 0.5에서 1%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지금은 여기서 0.25% 오르는 건 큰 부담이 안 되겠죠. 예. 뭐 0.5가 0.75 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죠. 그러나 그게 1%를 예. 넘고 2%를 향해서 움직이는 점진적 금리 인상의 스텝들이 나오면 그게 누적되면 보통 금리 1% 정도 오르게 되면 그게 누적된다라고도 저희들이 많이 보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2023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부라인 축을 타고 오른다 그랬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예. 수출 잘 돼서거든요. 그건 또 왜요? 수출이랑. 즉 이번 SK하이닉스 연봉 이야기 들으셨죠? 신입사원 연봉이 이번에 엄청 인상됐대요. 그게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중경제죠. 예. 수출만 잘 되고 내수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백신 맞아서 여행 다닌 날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수출 기업들의 호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4월, 5월까지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 내년 연봉이 줄겠습니까? 오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 소득 전망이 계속 향상되는 시점에 부동산에 대한 구입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 흐름이 올해 지금 수출의 호황이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상위 2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소득은 내년까지도 전망이 개선되는 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들이 매수자가 더 강한 상황인데 그 뒤는 아까 말씀드린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3년, 4년, 5년 수출이 계속 느는 장을 만난 적이 2000년대 중반에 그 잠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그때쯤 되면 경기 문제들도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이자율 그리고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는 아니어도 메말랐던 서울의 아파트 공급 입주 물량들을 채워줄 만한 그래도 소나기는 내릴 만한 시기가 2023년 하반기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그 앞뒤로 6개월, 1년 정도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조정을 받으면 최상인 거고요.
그런데 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수출 좋은 것도 꺼질지도 모르고 2년 후에는 금리가 오를지도 모르고 금리는 천천히 오르겠지만 그때는 꽤 격하게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수출이 거죠. 꺼지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변화와 네. 수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 오늘 그림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체로 좀 후행합니다. 그 말은 수출은 꺼지지만 금리는 올리더라? 일단 네. 오르는 건 좀 관성이잖아요. 아, 정책금리의 변화는 관성이 좀 뛰고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좋아졌던 게 후행적으로 또 인플레와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국은행의 태도는 수출에 약간의 후행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정도로 오늘은 후퇴하겠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겠군요. 2023년에 이제 서울에 아파트 공급된다는 거가 저는 정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조합만 급하게 만들었으면 그 조합이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그 재건축 관련한 규제, 뭐 재초안 이런 거 남아 있어서 그거 지금 계속 진도 나가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도 안 나가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원베일리도 그렇고 분양이 되게 늦어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흐름들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예.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둔촌주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또는 여러 규제로 인해서 분양이 늦게 되는데 입주가 빨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년 빠르면 2년 후에는 그런 공급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2년 안쪽에는 별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입주는 아파트들이 있긴 있어요. 있고 예.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은 입주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제 말씀은 전체 인구 그리고 서울에 존재하는 400만 가구에 어울리는 물량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그러면 외국의 부동산 주택 가격도 가끔씩 뉴스로 듣습니다. 네. 뭐 미국은 뭐 많이 오른다. 어딘 영국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듣는데 그 나라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를 혹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은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안 볼 수가 없는 게 예. 일단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결국 그 미국의 내수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장단기 금리 차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 부동산 착공 통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양대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간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장단기 금리 차와 신규 주택 착공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지금 부동산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 한국이 카피한 거잖아요. 예. 그 지수를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집 살 때 고통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고통의 여지가 없는 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또 모기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어제 오늘 일 잘 돼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는. 이제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GDP 15% 정도 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득도 올라가서 예, 그래서 그 저축률이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30만 원이 저축하는 역사상 최고 저축률이에요. 그럼 거기서 미국이 집값이 오르면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왜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 내수경기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흥한데 아무래도 이 잣대라는 것 자체가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주도 세력은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세계 경기라는 측면 또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영향이 있다. 매매 심리에 영향을 준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 부동산 요즘 막 그 경남 주변, 뭐 충청도 주변 이제 싸던 아파트도 오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동네에 미분양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까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지표다라고 설명해 주실 때가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점 잡았다는 의미입니다라면 이게 대도시 부동산들은 막 고점을 찍고 거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끝물이라는 신호입니까? 저는 후자로 보는 거죠. 끝물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네.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은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호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계 호수는 서울이 20%지만 시가총액은 서울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할 때 버블인데 아무리 그동안 못 올라갔던 어깨를 맞추는 종목들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한때 그 미분양 호수가 2014, 15년에 얼마까지 가냐면 15만 호, 16만 호까지 갔었던 게 지금 만 호 밑이잖아요. 예. 1만 호 밑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지역들이 어디냐 하면 충남하고 아까 경남이라 그랬는데 그 지역들이 최근에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인구이동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쪽이 일자리들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충남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단지들도 있고 또 서산 지역의 대산 뭐 산업단지들 그런 쪽에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겠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조선경기 좋아지고 다시 자동차 하죠. 업황이 지금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 정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너무 나빴던 것보다는 좋아지면서 미분양이 줄고 있는 지역들은 예. 적어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그 매도해야 된다. 여기는 버블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방 부동산은 다 간다. 이제 사도 돼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의 인구의 유입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탄탄한가 이런 정도 점검은 하고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싼 건 지방이고 지방으로 가야 돼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식시장의 논리로 보더라도 주도주가 지금 좀 겁이 나는데 과연 주변주로 다 가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옥석 구분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늘 싸게 거래되다 요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그렇죠. 불안하다. 또 서울의 유동성이 지방으로 가는 경향이 또 관측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예. 꼭 그게 아주 선정적인 그런 주장에만 그치지는 않거든요. 사실이잖아요. 예. 일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그 매물을 받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야 여기가 된다더라 하고서 따라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 위주 또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경부선 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집중했던 이유는 예.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분석이 없고서는 다른 분석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얘기는 뭐 대체적으로 다 저는 여쭈었는데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수도권 서울 집값이 탄탄하면 그거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길게 아니죠. 보면 좋은 일은 아닌 경제 것 같은데 건전성 관리 쪽에서 예.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지표 중에 저희들 거시 경제 건전성을 보는 사람들이 예. 제일 무서워하는 지표가 바로 뭐냐면 대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가 GDP 10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상승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매크로 지표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잣대가 되겠는데요. 네. 이 바로 뭐냐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미국이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모기지 대출이 네. 나가고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계 네.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예. 전조였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카드 위기 때를 살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카드 발행량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고 발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연체율이 간다. 리스크 관리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대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터지는 신호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신호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연체율 괜찮아요? 연체율은 그냥 옆으로 횡보 중이죠. 연체율이 횡보 중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데이터나 그러니까 1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냥 횡보 중이고 또 개선 중이고 특히 기업이 작년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 때문에 기업의 부실 채권 문제들은 여전히 조금은 있고 걱정은 되지만 가계 쪽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1, 2년은 더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게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 연체도 안 나고 대출도 잘 나가는데 이 좋은 비즈니스를 내가 중단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많이 늘어나는 거를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듯 하더군요. 네, 요즘. 그래서 네. 이번에 총재님이 금리 예.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밝힌 게 뭐 가계부채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도 있고. 그런데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1주택 이상 있으면 아예 안 해주고
1주택자도 집 살 때 뭐 거의 안 해주고 신용대출도 묶었고 집을 살려고 해도 매물도 별로 없는데 왜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 어떻게 늘어나? 대개는 집 살 때 늘어나잖아요. 집이 많이 거래가 되고 팔리고 집을 사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이 대출 규제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구멍이 뭡니까? 도대체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몰라서 예, 그 가계대출 잔고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예. 발표를 하는 그 가계신용 통계를 보시면 3월 달 기준 통계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은행 쪽 대출은 줄거나 늘지 않고 있어요. 네. 다 제2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들. 예, 저축은행부터 우리 그 집에 가면 우편함에 네. 뭐 KB 시세 몇 퍼센트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뭐 광고지들도 와 있고 그러잖아요. 등등 이런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자 부담을 더 내가 무릅쓰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대출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계속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택을 담보로 과거에는 은행에서 빌리던 돈을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또 다른 이금융권들이 그 이자 부담 하면서 예, 이자 부담이 더 높으니까요 집을 살 때 그렇게 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집을 사는 데는 어디냐 하면 서울은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고 지금은 노도관 금관구 정도만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예. 그 도넛형으로 외곽에 한 10억 안쪽 집 살 때 예, 뭐 시흥이나 고양이나 양주나 남양주 같은 요즘 수도권 벨트 요새는 안산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런 수도권 벨트가 예. 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는 5억짜리 집 살 때 저축은행 가면 4억 5천도 빌려주고 막 그럽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이 빌려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멍이 네. 있나. 그래서 그쪽에서 터지는군요, 대출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 정부가 계속 이제 7월부터 DSR 규제까지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DSR 규제를 하게 되면 확실히 대출에 있어서 아까 이자 부담들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전국 기준으로는 60포인트도 안 되니까 그게 규제는 수도권 겨냥한 건 분명하지만 점점 자꾸 외곽으로 갈까 그게 이제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래서 왜 주택 지표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거 다 여기서 쏟아낼 게 만들어요. 왜? 예, 저도 뭐 그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가? 더 나가서 어떨 때가 정말 살 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의나 이런 데 가서 특히 2030 밀레니엄 네. 분들이 세대 분들이 저한테 정말 질문에 대부분은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느냐 예 그게 언제가 저평가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지금은 고평가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순환하니까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 기회는 1-2년은 난 솔직히 안 보지만 네. 그 뒤에는 또 언제 가려냐는 듯한 시장이 나올 때 그 지표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주택구입 부담지수랑 또 미분양 그리고 낙찰가율 정도만 봐도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해서 정부 정책만 봐도 굉장히 저는 확률 높은 그런 투자의 기회들은 또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야 뭐 주식이 지금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다양한 변수 특히 외국인이라는 변수가 주식시장에 있는데 비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플레이어들 그 예. 시장에 참가자 게임에 참여자가 국내 투자자 위주이기에 이런 지표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맞는 면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누군가가 기회를 잡으면 또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참.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기회가 빨리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여기 유튜브 와서 하지만 예. 우리 3프로 TV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최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들이요? 예, 시청자분들이 기회가 진짜,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정말 시청자 그 수준 높아져가지고요. 네, 그건 원래도 높으셨는데 원래도 높으셨는데 3프로 TV도 이제 뭐 한 이제 2-3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 힘들어요. 정말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다들 이제 그것도 아는 얘기고 이제 이러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보람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예. 보람이 있습니다. 조금 좀 천천히 발전하셨으면 이제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해요. 예.
자, EAR 리서치 홍순축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공부도 해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